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떤 것들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모처럼 만에 상승이 나오면서 막판까지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더 나왔어요. 이제 내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선 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일 오전 8시 반이죠. 미국에서 이제 PC 네.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이거에 따른 이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수급과 또 환율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전에 어떤 외국이 그 글로벌 어떤 네. 통화 정책보다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뭐 저PBR 또 국가 정부 정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의 이 또 주가에 대한 상관관계가 더 높아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저PBR 주에 대한 저가 매수라기보다도 네. 약간의 좀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 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막판에는 이제 저 PBR 관련주로 좀 매수세도 뭐 자동차주도 그렇지만 들어왔지만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 순환매가 반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낙폭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어제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현금화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네.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우선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아마 8시 반부터 PC이 지표가 발표되는데 또 근원 PC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월 대비보다도 이 전년 대비에서 떨어지는 그런 폭에 대한 부분이 0.1% 예상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장인데 매수세가 강하게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2월의 마지막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저희도 궁금한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내일 2월 마지막 장에 또 볼만한 업종, 섹터를 한번 골라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방산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오늘은 좀 로봇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 하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봇 같은 경우가 어떤 산업으로 구분되기에는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캐파 부분이 굉장히 좀 작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 테마로 구분되는 그런 정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몇 년 안에 이 로봇에 대한 섹터가 이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우선 정부 쪽에서도 이 로봇을 핵심적인 수출 사업으로 항상 거의 뭐 2, 3개월마다 한 번씩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이거에 대한 이 수출에 대한 섹터로서 지원 부분을 항상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대기업, 뭐 중소기업도 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들의 이 로봇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도 뭐 API도 그렇지만은 이 IPO에 대한 굉장히 좀 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로봇주들이 지금 현재 수요 예측이나 여러 가지 대기하고 있는 이 그 IPO에 대한 부분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네네.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로봇 산업 에 대한 어떤 정부의 투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IPO 기업들이 계속 하나둘씩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방증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 대신 이제 로봇 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좀 슬림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네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대기업들과 협업에 대한 부분이 몇 년 전부터 됐었고 또 이제 뭐 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그 로봇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트스랑 네. TCK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뭐 계속 이슈가 있고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요즘은 사실 뭐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점점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숫자로 나오게 된다면 한번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좀 슬림화해서 몇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일은 로봇주 한번 공략을 해보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시죠. 오늘 방산주도 좋았잖아요. 네네. 뭐 세액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 오늘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게 바로 STS 엔진이었거든요. STS 엔진. S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 방산 부품주로서는 항상 뭐 실적,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쵸. 재작년까지는 적자를 보여주었다가 근데 흑자를 보여준 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이제 STS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부품주라기보다는 실적주로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TS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엔진도 그렇지만은 선박 엔진 쪽에서도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인데 특히 선박 엔진 쪽에서 시장은 굉장히 좀 과포화 상태예요. 근데 이쪽에서의 한 뭐 1, 2%만 시장 점유율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STS 엔진의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 그 상승폭 굉장히 클 거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어떤 이제 방산 쪽에서의 이 수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선박 부분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하나둘씩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이제 STS 엔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잘 안 갔었거든요. 그쵸. 뭐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의 부품 서비스의 실제 성장성을 좀 견인한다면은 이 선박 엔진 쪽에서의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는 실적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STX 엔진 가격 전략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시초가에 공략하고 어떻게 가격 전략 잡을까요?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에 대한 성장폭을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2만 1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이 괴리가 좀 큰 상태라고 큰데요? 보고 있어서 좀 안전하게 접근해도 무난하게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그 손절가는 11,000원 드릴 텐데 15,000 돌파했을 때도 돌파하면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TX 엔진을 함께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살펴주셨습니다. 방산주이기도 하지만 또 조선 엔진 쪽으로도 모멘텀이 함께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또 엮일 때 한 번 더 상승. 하지만 주가는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공략을 해보면서 15,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한번 저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